시작. 당신의 전성기 오는 4부 전성기 초대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리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리수 씨 들어오시는 순간 저희 YTN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빛이 나서요. 감사합니다. 네, 6년 만에 컴백을 네. 하셨잖아요. 아유, 그동안 뭐 하나 이렇게 꽁꽁 숨어 계셨어요. 아, 그동안은 그 외국 활동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잠깐 사드 때문에 그 중국 활동 잠깐 막혀 있는 동안에 그 지금 이번에 같이 음반 작업했던 프로듀서 분이 이번 회사 사장님이세요. 네. 리수 씨 국내 오랜만에 컴백하시죠? 이러면서 저를 꼬셨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중국에서도 또 꾸준히 활동을 네. 하셨던 거네요. 중국에서도 하리수 팬들이 사실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엄청났죠? 많았죠. 본인 입으로 자랑하셔도 돼요. 국내에서 한참 반응 네. 뜨거웠을 때만큼 네. 중국에서는 아직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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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국내 반응을 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하리수 씨에 대한 반응이. 네. 하리수 씨 컴백 소식 듣고서 많은 네. 분들이 그 하리수 다 알면서도 다시 한번 인터넷 네. 검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엄청난 반응이 지금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새로 지금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나 뭐 20대 초반 친구들은 네. 그 제가 그 한참 활동했을 때 네. 이제 아주 어렸거나 아닌 태어나지 않았던 네.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새롭게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또 새로운 팬들이 계속 등장하는군요. 지금도 저희 스튜디오에 많은 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속속 지금. 아니, 근무들을 안 하고 여기를 다 몰려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PD 아나운서, 뭐, 작가님들 다 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컴백을 하려고 하는 중에 또 네. 어머님께서 좀 편찮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지금도 그, 좀 약간 그 완벽하게 제대로 건강이 돌아오신 건 아니고요. 네.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그냥 뭐 눈에 초점이 없어지시면서 네. 이렇게 정신을 잃으셨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 이제 컴백 3일을 앞두고 엄마가 말이에요. 쓰러지셔가지고 네. 그때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 뭐 방송 준비하면서 뭐 너무 연습 바쁘실 영상 때잖아요. 네. 뭐 인터뷰 뭐 이런 게 계속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엄마까지 그렇게 되시니까 사실 엄마 간호하랴 이걸 하려 전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래도 그걸 이렇게 잘 견뎌내셨고.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한숨 놓고 나서 그렇게 이제 일기식으로 제 글을 썼더니 네. 뭐 좋은 이야기도 있는데 나쁜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남의 언제나 얘기는 또 함부로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네. 꼭 있기 마련이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악플 때문에 하리수 씨가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는 잠시 좀 네. 뒤로 하고 좋은 얘기 먼저. 일단 어머님 건강은 좀 괜찮아지신 거죠? 근데 엄마가 그 건강은 지금 회복하신 것 같은데도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쓰러지신지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거를 네. 못 찾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몰랐던 뭐 당뇨에 대한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뭐 뇌로 가는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 조심하고 이제 음식 같은 거 더 네. 신경 쓰고 그리고 또 그러고 하리수 씨가 또 워낙 효녀라고 또 소문이 자자해서 네 아유 빨리 어머님이 또 쾌차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네, 응원할게요. 네. 아 6년 만에 이제 가수로 다시 컴백을 하셨는데 아 지금 저희 스튜디오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무들 안 하고 다 여기 왜 오셨어요 했는데 저분들이 바로 네. 하리수 씨 2001년도에 그 모델로 데뷔하셨잖아요. 그쵸? 아닌가? 2001년도를 기억하는데? 2001년도에 그 하리수로는 모델로 데뷔했죠. CF 모델. 네. 그쵸. 그때 아마 광고했을 당시에 저분들이 그것들을 사용했던 그러셨구나. 네. 그 파우더를 사서 발랐던 그런 네.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80년대생.
여성분들이 지금 급거 몰려왔습니다. 네. 아유, 지금 스튜디오가 좀 화기애애합니다. 네. 근데 신곡 요번에 그 타이틀 네. 곡이 제목이 Make Your Life. 네, 맞아요. 제목만 들어도 참 희망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가사를 살짝 들어보니까 어떤 하리수 씨가 말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노래 소개를 그렇죠. 좀 해주시죠. 제 스스로도 네.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요. 네. 요즘 그 많이 힘들잖아요. 네. 힘든 일들이 많은데 좀 힘을 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치고도 그런 때에 네. 이렇게 좀 희망을 주자라는 네. 그런 굉장히 경쾌하고 네. 약간 좀 댄스 풍의 그렇죠 락 댄스예요 락 댄스 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계절에도 참 잘 어울리고 네 그런데 하리수 씨의 댄스 실력 뭐 누구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한번 부탁을 해보기도 했을 텐데 춤을 평소에 그렇게 잘 추시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몸매 관리 비법이 따로 있나요? 아 저는 평소에는 운동 같은 거 안 하고요. 아, 네? 안 하신다고? 춤도 안 춰요. 아, 진짜요? 네, 집에서 그냥 강아지랑 이렇게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거 좋아하고요. 아닐 것 같아요. 밖에도 잘 안 돌아다녀요. 아니, 그러면 이 DNA가 워낙 탁월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식이요법도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운동보다는 식이요법 같은 걸로. 네. 근데 피부도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피부 관리는 따로 받으시고. 아무래도 연예인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네네. 저희 오늘 그 신곡으로 이제 6년 만에 컴백을 한 하리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타이틀곡인 그 Make Your Life. 네. 경쾌하고 희망에 찬 락 댄스 풍의 노래 네. 한번 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네. 아주 경쾌하고 정말 희망에 찬 그런 분위기의 Make Your Life 이번 타이틀곡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와 함께 또 발표한 싱글이 네. 블라블라라는 네. 곡인데요. 블라블라가 무슨 뜻인가요? 아, 그 네. 영어에서 보면은 네. 그 블라블라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뭐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후렴구처럼 네. 그냥 네.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 뭐 영어에서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게 네, 그 네. 이야기에서 나온 말 그대로 블라블라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아.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가사를 제가 같이 썼는데 네, 직접. 보면은 네. 가사에서 뭐라 뭐라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You don't touch me, yeah. 네.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네. 그런 식의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줘 뭐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하리수 씨가 네. 또 뭐 작년에 이제 좀 아픈 그런 경험도 좀 하셨고 이게 꺼내 이 뭐 괜찮죠? 괜찮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상처도 있는 상태에서 또 뭐 좋은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악플로 또 약간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관련된 요 내용이 좀 들어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약간 또? 그런 맘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있지만 그런 거를 함부로 이렇게 내뱉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그 너무도 쉽게 다른 그런 본인은 상처받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네. 게 많잖아요. 네, 특히 네. 그 얼굴이 안 보인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뭐 언젠가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나 대중들로부터 좀 잊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거는 뭐냐면 그 저는 외국에서는 활동하지만 국내에서는 제가 네. 좀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이보다는 좀 솔직히 제가 지금 45인데 제 나이로 안 보이잖아요. 훨씬 안 봐요. 35이라 그래도. 밖에 돌아다니면은 어디가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그
아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저로는 모르겠고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 네. 누가 닮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네. 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전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은 알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했을 때 저 때문에 이렇게 시선을 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랑 같이 다니면서 어느 곳이나 가든 편하게 뭐 식사도 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서 편하게 이렇게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잊혀지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게 싫었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싶었던 마음. 네. 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외국 활동만 했던 것도 네. 그런 의미예요. 아,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그래서 네. 국내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컴백을 안 하고 싶었는데. 아, 대중이 그 잊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네. 네.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그냥 피상적으로는 아, 그런 너무 아픔도 있고 상처가 많고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뭐 이혼도 하고 상처도 받고 악플로 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저렇게 극복을 하고 저렇게 밟을 수 있을까? 저는 네. 사실 이혼을 할 때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고요. 네. 그 전 남편 믹시정 씨랑 지금 굉장히 친한 사이,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고 그 같이 지냈던 결혼 생활 10년 그 전에 같이 있던 생활까지 한 네. 12년 정도를 함께 있었어요. 네. 그동안 해볼 거 다 해보고 사랑할 걸 다 하고 그날 할 사랑을 다 그 다음 날로 미루지 말자라는 그런 주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네. 서로에게 너무도 충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서로를 더 그 응원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다. 그리고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지금 그 답변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자. 네,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다 하고. 네. 그리고 사랑도 뭐 일도 정말 후회 없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네. 법에 그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법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 네. 저희 전성기 그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죠? 네. 지금 하리수 씨 말씀처럼 정말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네. 지금이 바로 전성기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서 다 하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외국 활동도 하면서 지진도 많이 만나고 네. 정말 사고도 많이 당하고 어느 한순간 이 눈을 뜨고 밖을 나갔는데 이게 나의 마지막일 수도 모른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의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아깝게 생활하지 말자라는 그런 주의예요. 네. 해외 활동하시면서 무슨 뭐 재난, 지진이나 네, 지진도 무슨 태풍, 그렇고 무슨 쓰나미 뭐 이런 거?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막 그 잘못돼가지고 거대 네. 뻔한 적도 있고 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크게 그거 될 뻔한 적도 있고 네. 국내에서도 겨울에 행사하면서 막 뒤에서 트럭이 막 굴러와가지고 제 차 뒤에서 바로 서가지고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적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을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정말 이 순간이 너무도 진짜 절실하고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 순간 나갔는데 진짜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를 준비해야겠지만 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또 지금 이 순간 사랑도 다른 일들도 네, 모든 그럼요. 것들도 소중한 이 순간에 열정을 그렇죠. 다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또 전성기 청취자분들도 아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 그 하리시 씨의 이번 신곡 타이틀곡인 Make a Life 노래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5189 청취자분께서 100% 뜰 음악이네요. 반갑습니다. 아, 리스님 화이팅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8897님께서는 전성기 초대석 코너는 보이는 라디오 해주시면 안 되나요? 노래 나가는 동안 춤도 추셨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옛날에 유행어였는데 이제는 옛날 그러게요. 개그예요. 하면 안 돼요. 때잖아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그 두 곡 다 Make Your Love, Make Your Life 타이틀곡과 또 블라블라라는 두 곡 다 네. 약간 댄스풍이잖아요. 네. 하리시 씨의 또 발라드를 그리워하는 팬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신곡 나오자마자 또 다음 구상 미리 질문하는 게 좀 어색할까요? 아니요. 제가 원래 OST부터 네. 그 제가 정규 앨범 나오기 전에 그 영화 OST부터 사실은 발라드부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터보 히스토리라는 곡에 제가 이제 그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찍고 나가면서 이제 댄스하는 그런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미지가 댄스로 굳혀져 가지고 제 정규 앨범부터 댄스가 네. 타이틀이 계속된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어떻게 그런 이미지로 굳혀져 버린 거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발라드를 더 잘하고 발라드가 아. 제 저한테 더 잘 맞아요. 네. 그러면은 발라드를 다음 그 OST부터도 뭐 1집, 2집, 3집, 뭐 4집 그리고 싱글도 그렇고 발라드 곡들이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네. 오, 그러면 다음 싱글로는 발라드를 타이틀곡으로 좀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집부터 네. 계속 발라드를 타이틀로 나오자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네. 항상 댄스에 밀렸죠. 리수 너는 댄스야. 네. 행사를 해야 돼. 네. 그놈의 행사가 뭔지. 네. 아마 오늘 이렇게 노래 들으시면서 아 댄스곡도 너무 좋다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발라드도 더불어 기대하는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리수 씨가 발라드를 원래 더 좋아했고 네.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제 개인 SNS에 네. 그 제가 발라드 곡 불렀던 것들이랑 그 활동했던 것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뭐 9754님께서도 노래하실 때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기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출연 생각은 없으신지요 하셨어요. 네. 좋은 작품 있으면은 출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전 뮤지컬도 했었는데 오, 네. 그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시즌2를 준비하면서 그 잠깐 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틀어져가지고 좋은 작품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것도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뮤지컬도 네, 네 뮤지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리시 씨의 또 올 하반기의 목표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네. 더불어서 우리 전성기 청취자분들께 나오셨으니까 네. 함께 힘내자라는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하반기에는 제가 지금 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그 여러분들에게 그 조만간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인지. 그거는 나중에 네, 비밀로 하고요. 네. 네. 좀 있으면은 그 제가 발표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 활동은 여러분들하고 그 팬미팅 겸 그래서 그 만남을 한번 오랜만에 개최해 보려고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만간 제 SNS에 올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폭염이 이제 곧 끝난다고 하지만 네. 아직까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각박한 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 놓지 마시고요. 그래도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일도 있지만요. 네. 그래도 좋은 하루 오늘이 가장
지금 제가 나온 당신의 네. 전성기라고 생각하시고 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도 일도 열정적으로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하리수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에 또 만나요. 오늘 끝곡으로 하리수의 블라블라 띄웁니다. 노래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